네. 어울릴 뭐야,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만났다면 빵빵 터집니다. 하지만 아, 이 닭털 샤워신도 화제였잖아요. 그리고 장안의 화제 김유경 씨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열연했던 영화 한여의 패러디 장면인데, 어 맞네요. 한여의 주인공 전도연 씨를 능가하는 섹시한 느낌 연출하느라 무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웃겼어. 정말 이건 폭력이지 이건. 선배님의 식사를 봤잖아요. 너무 매끈해. 아니 저는 선배님이 아, 근데 굉장히 진짜 과감하게 치마를 딱 걷어 올리시고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예. 어차피 대본에 있는 거고 어차피 찍을 거라면 그냥 눈 딱 감고 해야죠. 어쨌든 사모님을 경악시킨 일탈. 기분 전환. 성공했네요. 패러디 전에 송혜교 씨 패러디도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확 허리를 틀면서 돌아보는데 예. 그게 이제 송혜교 씨 각도라고. 엄마야. 바로 이 장면이죠. 김미영 씨 느낌 아니까. 이 상체 비틀기 테크닉 보세요. 송혜교 씨에 뒤지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장면이다. 물 세례도 맞고 뺨도 맞고 진짜로 맞았어요. 박중훈 선배한테 예. 진짜로 세게 맞았어요. 리허설 할 때 박중훈 선배님이 예.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실 정도로 막 이렇게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극 중에서 좀 말 못하는 연기는 처음이신가요? 그렇죠, 처음이죠. 심지어 이제 막 수첩에도 이렇게 막 적으시잖아요. 이제 리허설 할 때는 말로 하죠. 아. 어떡하라고 뭐 이런 거. 그 글씨 진짜 글씨. 네, 제가 쓰는데 글씨를 좀 잘 써요. 아하. 아주 못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 세 번 퇴짜 맞은 글씨예요. 그리고 두 분에게 듣는 배우들의 실제 모습과 촬영장 뒷이야기. 민호가 촬영장에 나오거나 뭐 우빈이가 이렇게 촬영하러 떠보면 이렇게 준비하다 이렇게 보게 돼요. 네, 사인 받아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드라마 하면서 이렇게 부탁 많이 받아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평소에 호칭은 좀 어떻게 하세요? 나는 그냥 민호야. 타나 신혜야. 그럼 이제 민호 씨는? 엄마. 엄마. 실제로 박신혜 씨는? 네, 엄마라고 불러요. 아 진짜요? 우리 엄마 왔다 이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아 그래요? 네. 힘드시냐고 어깨 한번 이렇게 은혜 해주고 가고. 네. 아 살갑네요 또 이민호 군이. 네네네. 네. 예. 그래서 볼 때마다 아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그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말 대꾸하면 키스할 건데. 김성령 씨 바로 이런 모습 말하시는 거죠? 달달하고 달콤한 대한민국 여심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고 있는 이민호의 매력 융단 폭격. 그리고 이런 매력 이민호 씨 뿐이겠습니까? 그 김우민 씨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올백 머리 그죠? 그 머리는 어떻게 한 걸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나. 어? 아니죠? 아니, 진짜 머리예요. 진짜 머리. 숱이 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김우민 씨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정말 말 안 듣게 생겼다.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게요. 매력적인 반항아 김우빈 씨. 극 중에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실제 성격이 더 궁금해져요. 너 오늘 좋다 낼 거야. 실제로는 수줍음 좋다고 굉장히 착해요.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친구가 예의 바르고. 예의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방송에서 보면 왜 편의점 앞에서 툭 하면 라면 먹잖아요. 네네. 밥 한번 차려주고 싶어. 꼬레가 많이 몰려있으면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들을 하더라고요. 극 중에서 갈등관계에 놓인 이민호, 김우빈 씨. 촬영 현장에선 장난과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상속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 알 것 같습니다. 원래 남자들의 싸움은 말리는 게 아니에요. 아,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양가 이제 어머님들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좀 소망들이 있으세요? 마음은 은상이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쵸? 뭐 지들이 만나다가 헤어지겠지. 아, 정답.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나중에 헤어지게 돼 있어. 네네. 남녀 사이를 몰라요. 맞아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친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저는 서자입니다. 지난주 한이의 폭탄 선언으로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는 드라마 상속자들. 그 다음 이야기 한밤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극이 중반부를 넘어서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민호 씨 뺨 맞는 모습이 여성 시청자로서 정말 예. 짠하고 안타깝고 그렇네요. 네. 네. 어찌됐든 상속자들 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대 바로 이어지니까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부잣집 세트가 그